기업인 듯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소개하시고 우리 국민들 늘 깨어있게 하소서.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5, 국민을 4, 두려워하게 3, 하시고 2, 1, 기업인. 예, 시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TV, 대박영선 TV, 우희종 교수 TV, 그리고 인사이트 TV가 요즘에 이제 총선 후에 제가 이제 방송은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이번 주부터는 정말 중요한 분들 모셔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려고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세월호 가족협의회 전 운영위원이었던 장훈 아버님 오셨었잖아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책임을 묻다 책도 저한테 선물을 해주고 하셨는데 제가 민생경제 약속대로 10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촛불집회 와서 이 책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도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의해서 오늘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 모시고 왔는데 가운데 계십니다. 인사는 좀 이따 저희가 정식으로 정드릴게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안진걸 TV, 대박영선 TV, 우희종 교수 TV 그리고 우리 인사이트 TV 네 곳의 생방송을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많이들 들어오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마침 이재명 대표님이 윤석열 앞에서 이태원 참사 얼마나 이 비참한 일이고 어이없는 일이냐고 특검법 특검 제일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관철은 안 됐지만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우리 유가족 선생님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 이야기까지도 한번 들어보려 합니다. 자 우리 박영선 시사평론가님도 인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700일 만에 첫 정말 그 만남이었는데요. 그거 자체가 또 의미 있었고 어쨌든 총선 결과 심판하자. 특히 이태원 특별법, 그다음 최희병 특검법,
그리고 민생 파탄, 양평 고속도로, 주가 조작, 명품백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가장 핵심을 오늘 또 이재명 대표님이 이태원 특별법 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 비력을 하셨고 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의사를 강력하게 좀 촉구를 하셨고요. 어쨌든 오늘을 계기로 또 다른 국정 기조의 변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저는 간곡하게 좀 촉구를 드리고 크게 결론은 그 조금 긍정적인 결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테이블을 열고 들었다는 것에 좀 첫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듣고 나면은 조금씩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이 다시 한번 심판 이상의 결정을 하셔야 될 날이 좀 멀지 않은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 그 이채양 명주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또 이정민 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모시게 됐는데요. 지난주 세월호 10주기 특별법 촉구랑 그리고 진상규명 이후로 또 10주기 추모제, 기억문화제 등이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정부와 행정부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이 결과가 지금의 이태원까지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래서 국가적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진상 조사, 아주 명명백백하게 제대로 점검하고 짚어놔야 이후로 이걸 재발을 막지 않는가라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이날 또 모실 수 있게 돼서 또 좀 뭐 다행인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시간에 좀 편안하게 많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버님 인사하잖아요. 텅디 PD님 그 의종 TV, 뉴스맥 TV, 인사 TV 다 아직 시작이 안 됐다고 댓글들 달리고 있습니다. 박연승 TV, 의종 TV, 인사 TV, 뉴스맥 TV. 뉴스맥 TV도 한 군데 더 제가 우리 인사 TV 자매 TV인데요. 네, 다들 아직 시작이 안 됐다고 기다리신답니다. 네. 시작 버튼을 아마 PD님 눌러주셔야 되나 보네요. 네, 서서 해주시고요. 네. 자, 아버님 인사는 시작 버튼 누른 다음에. 제가 아버님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잠깐은 실시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면 들어오는데 시간이 약간 걸려요. 네. 5분, 10분 정도 걸려서요. 다섯 개 유튜브가 연합해서 일부러 하는 건 안진걸 TV를 모르는 분 중에 인사 TV를 아는 분이 있고, 대박영선 TV는 아는데 의정 TV를 모르는 분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더 많은 계층들하고 얘기하려고. 여권 좀 찌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가까우니까. 좀 이따 잠깐 아까 도와가지고 우리 피디님이 더위가 많으세요. 아니 두 분이 아주 급하게 오시느라 잠시 네. 배려 차원에서 안진걸 소장님이 전기요금 엄청 아끼거든요. 아 저는 그래서 사실은 에어컨 안 틀어요. 나가면 나가 아까도 잠깐 나갈 때 창 열어놓고 있고 일단 저기 인터넷이랑 컴퓨터에 다 끄고 나갑니다. 네. 자 이제 나머지 TV들도 다 송출이 됐습니다. 우리 대박영선 TV 구독자 7,860명. 빨리 대박영선 TV는 일단 우리가 만 명을 만들어야 되고요. 만 명 되면 특집 방송을 크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의종소리 TV는 43,800명. 역시 의종 TV도 일단 여러분 5만은 돌파시켜 주시고요. 인사 TV는 26,700명. 일단 인사 TV는 일단 우리가 3만은 돌파시키고 뉴스맥 TV는 6,720명. 만 명을 돌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진걸 TV는 현재 15만 6천 명이네요. 안진걸 TV도 20만 명은 빨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마추어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야금야금 이렇게 구독자 선생님들 늘려서 정말 세월호 유가족분들,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언론에서 외면하고 언론이 왜곡 보도도 하고 은혜하는 자들까지 있는 이 비열한 자들이 있는 세상에서 저희 휴머니스트들이 그래도 뜻 있는 사람들이 더 대세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버님 인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귀한 걸 해주셨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비해 이정민 운영위원장이 모셨습니다. 아버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마음 아프고 네. 고맙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비해 운영위원장 이정민입니다. 귀한 시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 뭐 유가족에 비해 너무 고통스럽게 지금 1년 이제 한 벌써 반 됐네요. 네. 세상에. 지난 1년 1주년 행사 했던 기억 나는데 오늘 아예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여야 그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영수회담 네. 거기서 이제 이태원 참사 특검법 특별법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159명의 이 무참한 희생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어떠셨는지 그거부터 평가해 주시고. 오늘 저희가 이제 영수회담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아침 일찍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영수회담에 대해 이제 영수회담을 하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께 바라는 우리 유가족들의 이제 마음을 담아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야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유가족들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달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마음을 내주지 않았고 만나려고 해주지 않고 계속적인 외면으로 더 고통스럽게 이제 유가족들을 만들었었는데, 그나마 오늘 또 뭐 영수회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야당 대표 단 한 번도 만나지 않고 700일이 걸렸다. 예, 이제서야 만나는 그런 그게 사실은 지지율 하락에 대한 회피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네. 저는 그 바람이고요. 그래서 좀 진정성 있게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좀 깨달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행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또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언급을 해줘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 이제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올 21대 국회가 마지막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한 달 내에 어차피 이태원 특별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기 때문에 네. 21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꼭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저희 바람이고, 그래서 전향적인 자세로 국힘당이나 대통령이나 특별법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 그 용산에서 나온 메시지를 보니까 내용 중에 중요 내용이 뭐 내용이나 취지나 공감은 하는데 그 뭐 국정조사 수사 조사 권한이 있어서 그에 대한 법률에 대한 이견이 좀 있다라고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이정민 위원장님도 방송 전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특별법이 통과될 때 이미 국민의힘의 의견들을 거의 많이 수용을 했죠. 네. 수용을 했고 특검 요청권이 뭐냐 하도 시끄러워서 어쩌지 뺐잖아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숫자와 그 임명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좀 수용을 했고, 국민의힘의 요구를, 그리고 어쨌든 조사 수사권에 대해서 뭐 동행 명령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수용을 했고,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는 일부 예. 그래서 한 세 가지 제일 큰 핵심 내용들을 국민의힘 의견을 거의 많이 수용을 해서 절충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에 대한 인지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에서 법률적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뭐 크게 공감하고 있다라고 했다면은 지금 당장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는,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는 법이지 않는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난 21대 저희가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내어줬습니다. 국힘당이 원하는 대로 저희는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서 네. 톡조위가 빨리 발족이 되어서 조사위원회가 빠른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내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뭐 동행명령권이나 그다음에 특검 요청권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여야 협상을 하면서 저희가 다 내어줬던 것입니다. 네. 내어줬던 것이고, 동행명령권 같은 것도 굉장히 과다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동행명령권을 넣은 이유는 세월호 때 보시면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조사나 또 정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안 내면 답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강력하게 공무원들이 그렇게 요청했을 때 자료를 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만드는, 그게 이제 동행명령권을 한 건데, 그게 뭐 굉장히 과다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벌금형으로 그냥 바꾸기도 했었고요. 또 특검 요청권도 굉장히 고쾌하더라고요. 특검을 바로 우리가 뭐 발효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검찰 측에 이런 네. 이런 위반 사항이 있으니 특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검찰에서 뭐 안 받아들이면 그걸로 또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우리가 막 특검을 바로 막 발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좀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약간 그렇게 법률에서 그렇게 좀 강제 조항을 많이 넣었던 이유가 서류 때처럼 정부에서 방해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없고 그러면 이 조사위원회 자체가 너무 무기력하게 되어진 걸 저희들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국힘당하고 이제 저희하고 결렬된 이유가 특조위 위원장을 누구 추천으로 할 것인가에 때문에 결렬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원래 저희가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유가족 몫으로 이제 추천권을 이렇게 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것도 안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추천하게 하자라든가 또는 뭐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객관적으로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부의 부재를 조사하는 부분을 정부가 추천한 인사가 한다는 건 너무나 모순된다. 그래서 우리는 맞습니다. 그거는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그래서 결렬이 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절대 이후로도 양보할 수 없는 조항, 핵심 맞습니다. 조항인 것 같고요. 예, 예. 어쨌든 행정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예. 윤석열 대통령 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행정부 그다음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드링이 전부 다 저는 조사 대상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해서 아까운 이 안타까운 그 참사가 벌어졌는데 이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그리고 참사 발생 이후로의 어쨌든 과정 또한 총체적인 부실인데 이들이 당사자들이 누군가를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조사 기구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네. 그냥 이 부처가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정부 부처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뭡니까? 덮기, 꼬리 자르기, 그리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줬는데 그들한테 다시 추천권을 달라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그 특별조사 기구라는 것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뉴스도 지금 저도 검색해 보는데 이재명 대표는 혹시라도 이야기 놓칠까봐 아예 A4 10장으로 와가지고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려된 건 이태원 참사가 됩니다. 사실 이제 민생 회복 부분도 많이 언급했지만 경제 부분 건 어쨌든 온 국민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통받으니까 그건 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지만 나머지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한 이체 양명주 중에서 직접 언급한 제일 길게 언급한 이태원 참사고요, 최장병 사건입니다. 오히려 양명주는 그렇죠. 네. 가족들의 네. 의혹, 국정 발목 잡고 있지 않냐. 가족들의 의혹이 가족분들이 그렇게 우회적으로. 네. 짧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언급만 하셨어요. 어쨌든 이건. 대통령 몇 년에서 그 사실은 정치적으로 그 이야기 해야죠. 사실 뭐 저희 같이 막 촛불집회 오르면 아버님 그거 이야기하고 막 탈해야 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 잘했다고 생각해요. 첫 만남에서 상대방이 제 그 연루되어 있는 어떤 범죄나 비리 의혹이나 가족 범죄를 막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제일 피눈물 나는 이슈 우리가 세월호 10년 전 그리고 최근에 1년 반 전 이태원 참사 그다음 최장병 순위 사건 이건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그 그렇죠. 박정원 대령 어머님 인터뷰도 봤는데 내가 이 윤석열 당선시키라고 여기저기 뛰어다닌 사람이에요 막 선거 유세 다 다닌 사람이라면서 근데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핍박을 하냐 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엄청난 설득이 있는데 이게 저는 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 이야기하자고 제가 아까 뭉클하더라고요. 아, 이재명 대표 정말 인간적이고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정말 저는 이제 박영선 위원장도 지적했는데 아니 통과된 최종 법률조차 파악을 못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양보로 양보는 나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도 반대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통과시켰더니 그만도 거부권 행사자들인데 사범이 좀 너무 속상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어이가 없었던 게 그럼 뭘 가지고 거부를 했을까? 뭘 보고 거부를 했을까?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법률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거부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네. 과연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이런 중대 사안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가? 그거부터가 참 의문스럽네요.
이제 오늘 영수회담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거부권 남발에 대한, 그러니까 국회라는 곳이 여야만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로 뽑아주신 민의의 전당인데 국회에서 입법권으로 어쨌든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 통과시킨 법을 이렇게 거부한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이 짧은 1년 6, 7개월 안에 9개의 법률을 거부한 대통령은 전무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18년 재임 기간 거부가 5건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비하면 윤석열은 그냥 1년 6개월 안에 9개의 법률을 거부했는데 이 9개의 거부된 법률이 뭐냐? 과거에 그 뭐 거부했던 일부 법률들은 대부분 국회 논의 과정, 뭐 대통령 권한에 대한 내용인데 이 9개의 법은 다 민생, 그리고 생명의 안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내용이거든요. 그 삶의 가장 현장의 내용들, 노동권, 뭐 의료권, 그리고 우리 이태원 관련한 책임을 묻는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국가가 해야 될 문제를 지적하는 이런 진상규명에 관한 것들을 거부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거부는 그냥 약간 이렇게 국회에 대한 그냥 정말 기본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이렇게 3부, 우리가 이렇게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마인드도 없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뭐 처절하게 심판을 해주시긴 했으나 더 크게 좀 혼을 내주셔야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네. 어떤 생각이 참 저도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자꾸 우리와 생각과 다른 쪽으로 자꾸 가는가 참 의아했거든요. 이제 본인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방향이 죄가 있는 사람만 책임을 딱 물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검사 마인드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게 지금 뭐 이제 그 뭐 특수본도 수사를 해서 뭐 이렇게 했지만 수사를 하면 죄가 있느냐 없냐만 따지거든요. 그렇게 따져서 하면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이렇게 조사가 되지 않고 항상 축소되어 있는 상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태원 참사의 전후 사정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이제 저희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조사를 하라고 계속 저희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참사 전과 참사 당시와 참사 후가 너무나 명확하게 그 세 가지가 다 정부의 부재가 다 발견된 예,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문제가 드러나고 설사 만약에 지금 뭐 재판 과정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박형도 그렇고 임재도 그렇고 김강호도 그렇고 모두가 일변되게 무능으로 지금 몰고 가거든요. 나는 잘 몰랐다. 그래서 그냥 나는 무능했다로 일괄되게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무능은 죄를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무능은 죄를. 예, 그런 식으로. 직무유기는 굉장히 직권남용보다 더 입증이 어려워가지고. 예. 아마 그런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일관되게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획파하려면 조사가 돼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예. 그 상황에. 그리고 만약에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조사를 해서 그 시스템을 어떤 부분의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이 많은 국민이 희생을 할 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찾아내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조사가 필요하고 수사를 해서 그거 시스템을 찾아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예. 자꾸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자꾸 회피하고 방향을 자꾸 다른 데로 잡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평행선만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이것을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최수용 사건도 마찬가지고 오송 참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그런 맥락으로 끌고 네.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그러니까 뭐 이야기 되는 것도 없고 사과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또 수사하고 조사는 또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네. 조사는 어쨌든 광범위한 조사라고 꼭 네.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막 책임 묻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아버님 말씀 세 단계가 있잖아요. 참사 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단계, 참사 현장에서 당일날도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던 단계, 그다음 참사 후에 벌어진 너무나 많은 황당한 일들, 나중에 유가족들을 막 음해하고 공격하는 일들 다 포함해서 또 뭐 근조를 못 쓰게 하고 뭐 사실 이건 뭐 전 세계 상상을 초월하는
상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다 조사해보고 해봤는데 기존에 수사기록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부실하고 비진했던 거 또 조사했더니 새로 밝혀진 부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봤을 때 조사기록을 보고 야 이건 정말 처벌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걸 그때 물어도 되는 건데요. 그때 필요하면 특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예 조사조차도 못하게 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네. 참사 전과 참사 당일 그리고 참사 후의 사항들을 간단하게 이제 되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참사 전에는 뭐 지금도 언론에도 많이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실의 시위에 관련 지금 재판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네. 있습니다. 시위 때문에 그쪽에 이제 인파를 집중을 시켜서 사실 이제 뭐 이제 이태원 쪽은 그 많은 인파가 왔는데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린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갔었다는 거죠. 네. 지금 뭐 그 이인재 재판이나 김강호 재판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몇만 명 모이는 2~3만 명 모이는 용산 집회에는 이 집회에 그 2~3만 명이 모일 걸 알고 그렇게 많은 병력을 네. 보내서 그 관리를 했는데 수천 명을 보냈죠.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걸 당연히 예상하고 있는 데는 왜 방치를 하고 보내질 않았느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좀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용산에 대한 과도한 충성심 때문이냐.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이유가 있는 거냐. 그런 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그렇죠. 문제고요. 그러니까 참사 당일 날에 상황에서는 112 신고가 빗발칠 듯 같지 않습니까? 거기서 112 신고에서 막 살려달라고 이야기도 엄청나게 했었고 계속 했는데 네. 그 111 상황실 실장은 자리를 비웠어요. 전혀 그, 네. 그 중요한 그 상황에 그 중요한 자리에 책임을 다해야 될 책임자가 그 자리를 비우고 인터넷 쇼핑이나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대체 맞는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강호 청장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50명이나 되는 경찰관이 투입이 되었다. 그래서 정말, 자기는 많은 병력을 보냈기 때문에, 뭐,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관리가 되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판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50명의 경력, 인파 관리를 위한 경력이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그게 대답 못하죠. 왜냐하면 그 50명은 마수대입니다. 마약 수사 그러니까요. 경력입니다. 이미 밝혀졌잖아요. 예. 심지어 사복 입고 있었던 것으로. 그런데 김강호는 예. 계속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예. 그 50명을 보냈다는 걸 엄청나게 예. 뭐 이야기하고. 본인의 책임을 좀 줄여가세요. 네. 사복 입고 있었고 문자까지 공개됐잖아요. 기자님들 우리 10시 반에 단속하니까 취재해 주세요. 예. 그게 어떻게 안전관리입니까? 이미 인파관리입니까?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저는 이제 그 마수대 경력 50명이 이 사건의 굉장히 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가장 이게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국정조사나 특수본 수사나 모든 어떤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그 50명의 마수대 경찰에 대한 수사나 조사는 한 번도 없었어요. 가장 그 현장에 있는 직접적인 목격자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치를 했냐에 대한 부분은 어느 한 곳에서도 수사를 한 그게 없습니다. 국정조사할 때도 뭐 정인을 세워서 정인을 들어본 바도 없고요. 그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그대로 목격을 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상부와 어떤 연락을 취했는지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국정조사할 때도 이 사람들이 사복을 입고 계속 마약 수사를 하다가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도저히 이 사태가 점점점 갈수록 너무 심각해지니까 그때 마수대 그 이제 그 팀장들이 모여서 긴급하게 회의를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인파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마수대 조끼를 갈아입고 예. 거기서 뭐 이제 뭐 이렇게 인명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근데 그때가 이미 11시 반이 됐기 때문에 이미 상황이 컨트롤타임이 끝난 시간이었거든요. 한참 후네요 한참 후. 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연 그 상황을 쳐다보면서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게 번지는 것을 상부에 보고를 안 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 가거든요. 그러면 상부에 보고를 안 했으면 이 사람들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 만약 상부를 보고했는데도 마약 수사에 더 집중을 해라라고 만약에 그렇게 하달 했었으면
그 상부의 어느 책임자가 이제 누군지를 밝혀야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지금까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저희는 이제 굉장히 염려스럽고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증언이나 증거들이 자꾸 없어질까 봐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어요.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맨날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진다. 네. 빨리 해야 된다. 장훈 아버님 오셔가지고 이 책 읽다 책 쓰셨는데 이게 10년을 들고 간 거거든요. 네. 이 책에. 근데 물론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도 나중에 뭐 꼭 필요해서 책을 쓸 수 있겠지만은 진상규명 안 돼갖고 10년에 책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쵸? 우리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은 이제 올해 안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재결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5월 1일 날 최상병 특검할 때 지금 아직 그 계획은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든 재결돼야 되고 그것을 오늘 윤석열이 촉구했는데 답을 안 해줘버린 거잖아요. 엉뚱한 이야기를 해버린 거. 네.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저는 정말 김건희 특검 운동을 해온 사람인데 저는 피눈물 머금고 우리가 100번 양보할 테니까 이번에 5월 초에 최상병 특검하고 이태원 특검 재결은 두 개는 해야 됩니다. 특별법 재결.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이제 참사가 일어난 이유, 예. 이후의 조치나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저희가 가장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제 참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많은 목숨을 잃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게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 되는데 막 이제 많이 당황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으리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그런 막 사상자가 발생하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마약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렇게 이제 희생된 아이들을 계속 마약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매도해서 몰고 가려고 했다는 게 곳곳에서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실제 그런 발언을 서슴책한 발언보다는요. 국민의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예, 발언보다는 그 이후에 굉장히 이해하지 못한 희생자들의 카드 내역이나 이런 거를 다 들여다보고. 네, 그것도 예. 알려져 있는. 그래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가는 부분들, 수상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그 총체적으로 이번 그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하고, 이제 저는 그 당시에 11시 한 10분, 15분부터 실시간으로 트위터를 조금 아주 일찍 그 접근을 했거든요. 제가 박영선 언론인 트위터를 제가 기억합니다. 예, 예, 예. 제가 곳곳에 먼저 알리는 예. 일을 페이스북, 일이냐. 트위터하고 예. 카톡 예. 문자로 다 쏘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이가 거기 가기로 했었거든요. 예. 대학교 이제 1학년이라 이제 숙대 친구들 모여서 거기 이렇게 가기로 했다가 너무 사람이 많으니 우리 동네로 옮겨온 거예요. 이제 흑석동으로 옮겨와서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매년 아이들이랑 이제 문화적으로 어쨌든 남산 이렇게 야경 보고 내려오는 길에 들렸던 경험이 있어서 아니면 이제 저의 일이 될 수도 있었던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우리 모두 우리 가족 이웃 공동체의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사건인데 아이가 가기로 했다 안 가고 동네에 와서 밤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간 다른 친구들도 있어서 이태원을 검색하더니 큰일 났다라고 말을 11시 한 15분 지나서 11시 한 10분 이 시기에 말을 해줘서 이게 뭐야 하고 큰일 났다고 이제 언론에도 연락하고 뭐 영상 뭐 트위터를 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내용들은 조심해라라고 하면서 곳곳에 알렸거든요 저도. 그런데 저는 이게 상상을 초월하지 못할 이런 사건이라는 게 왜 느꼈냐면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 소방 관련한 국회 보좌관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일상의 행정 시스템, 공권력 시스템, 경찰의 시민 안전, 그다음 생활 안전 질서는 유지를 했다라고 자부를 했던 나라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다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는 재난 안전 관련해서나 사회적 참사 안전에서는 하일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333 예. 법칙이라고도 하고. 근데 어떤 것들이 재발되고 일상의 소중한 작은 것들이 디테일들이 없어지면서 사고가 나는데 이거는 그 법칙에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계속 일상의 그 전에 통제하고 관리하고 일방 통행시키고 도로를 막았고 그래서 수십만이 오던 축제에 대한 국민 청년들이 충분히 즐기고 돌아왔던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이 축제에 대한 그걸 믿고 갔는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지 도저히 납득하고 눈 뜨고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야도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안전의 문제, 국가적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건 무슨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이제 가까이에 있는 뭐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제 경찰 관계자들도 주변에 제가 좀 많아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막 밤에 막 현장을 연락 주면서 했더니 말이 안 된다고 다 그러는 거예요. 현장에 정보가 있어야 되고 질서 안전, 교통, 질서 관련 그리고 구청의 공무원들이 이런 축제면은 몇백 명은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너진 이 상황을 어떻게 그냥 저희 시민도 아무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런 대한민국에서 첫 시작부터 이름 명단 공개도 안 되고 그리고 리본도 근조도 못하게 하고 영정 사진도 공개를 못하게 하고 추모 공간도 못 만들게 하고 유족들이 못 만나게 하고 이거는 저는 지금도 저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저도 늘 이 참사에 대해 어쨌든 정부 부처의 국가공무원으로 계속 일했던 당사자로서도 이거를 야기한 우리도 저도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당이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무도한 정도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참사란 말을 못 쓰게 해서 사고라고. 말도 안 돼. 할로윈이 사고라고 그랬어요. 예. 이태훈이라는 용어도 못 쓰게 하고. 뭐 그래서 사사건건 하나하나 정말 뭔가 다른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를 막고 브레이크 걸고 자꾸 시민들과 우리 이태훈, 우리 그 유족들과 피해 상황에 대해 이렇게 거리두기를 시키는 갈라치기를 하는 뭔가 작용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유가족 협의회를 만든 것도 사실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저희가 유가족 협의회를 만들 생각도 안 했어요. 전혀 그런 걸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게 너무나 하는데 너무나 이격을 시키고 자꾸 이렇게 뭐 유가족들도 못 만나게 하고 연락처도 안 주고. 맞습니다. 근데 왜 이럴까 계속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왜 이럴까. 그리고 정진석 지금 뭐 이제 시장이지만 제일 초기에 이제 우리가 유가족들이 국회에 간담회 요청을 했어요. 이제 뭐 그때는 구성도 안 됐을 때예요. 몇몇 유가족들이 이제 가서 이야기를 좀 이제 좀 온통한 심정을 이야기하려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진석 그때 의원이 막 손잡고 눈물도 글썽거리면서 뭐 하면서 뭐 우리 다 이해한다, 다 받아들인, 다 할 테니 다 마음껏 이야기해라라고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비공개로 딱 전환되자마자 거기에 있던 의원들이 핸드폰 보고 뭐 유가족들이 막 피를 토한 심정으로 이야기해도 막 듣지도 않고 자는 사람도 있고 뭐 이야기 흔한 짓을 하다가 이제 끝나고 나오니까 바로 기자들한테 백브리핑을 하면서 저분들이 유가족 전체를 대변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선을 딱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이 아니구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비통한 심정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정부 여당에 책임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게 거기에서 사실 굉장히 분노를 했고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절망감이 빠져가지고 유가족 협의를 만들게 된 거죠. 이태원 참사에서 얼마나 많은 마음과 그건을 일삼았습니까? 세상에 뭐 유가족들이 뭐 야당과 한 편을 먹었다는 거. 그리고 뭐 세월호 참사처럼 또 될 수 있으니 또 세금을 뭐 낭비하려고 작정했다는 영화. 그리고 그 윤석열 팬클럽 이름도 안 올리겠습니다. 그놈들이 가가지고 제가 저 삼각적 아니 저희 우리 이태원역 그다음에 우리 분향소 처음 있었던데 거기서 옆에서 저지르는 폭거들 사실 저도 뭐 아버님한테 죄송해서 아주 부끄럽지 아주 많이 못 갔지만 그래도 한 10여 번은 갔거든요. 집회도 가고 거기 분향소도 가고 어제 일요일날 그 분향소도 토요일날 갔다고 그랬는데 시청 앞 분향소 그놈들이 그 저지르는 폭거들 그거 있으면 인간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그 사람도 인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사회적 참사, 국가적 참사에 대해 지난번 세월호 참사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2차 가해 유족들과 고인이 되신 분들에 대한 정말 정치적인 본인의 그 이익을 위해 조주성 발언들을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으로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특별법에는 그렇게까지 내용이 실려 있지 않고 이제 진상 조사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겠지만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서라도 사회적 참사를 통한 2차 가해나 피해자들을 이렇게 좀 모욕을 주고 가족들과 동료들에 대한 모욕을 주는 것은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만큼 후진화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후로 나은 우리 모든 사회를 위해 안전한 사회를 위해 가기 위한 이렇게 처절한 이 목소리를 그래서는 반드시 생명안전기본법이든 관련한 법에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응징하고 사회적으로 좀 품격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을 아파하고 연대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과정에 함께하자라는 국가적인 좀 약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일을 겪으면서 2차 가해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2차 가해가 사실 제가 겪어보니 보도가 정치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살을 붙여서 계속 이제 2차 가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 처음에 저 유가족 협의회를 만들면서 유가족 협의회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회견한 그날 금성동 의원이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제 우리가 이태원 유가족 협의회를 만드니까 세월호의 길을 가지 말아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너무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을 대하듯이 하지 말라고 저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상식이죠. 근데 이게 참,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나는 도대체 세월의 길이 뭐 어떤 길인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냐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불순문자로 몰았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만나, 요청하면 만나야 했다는데, 한 번 만나도 영원히 안 만났잖아요. 그것도 팽목항 체육관에서 한번 보고 지금도 우리의 유가족분들을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책임 있는 자들이 안 만나주잖아요. 사실 한동훈도 안 만나줬고 그건 여러분도 잘 아시니까 나중에 저는 백서에 싹 다 기록돼서 이 비인간적인 비열한 자들의 행태는 영원히 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의원들의 어떤 사고관념이나 생각 자체가 너무나 공감력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아프게 많이 다가왔었거든요. 2차 가해 제가 이제 외국 언론사에도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외국 언론사들이 이야기를 한 분이서 가장 자기네들이 놀라면서 하는 게 2차 가해였어요. 어떻게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지 자기네들이 이해를 할 수 없다. 그거를 과연 그렇게 정말 있는 건지 그런 묻더라고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총선에 그래서 또 출마하신 분들 저희 민생연구소 안진골소장과 시민사회가 함께 이제 세월호 망언 그다음 이태원 참사에 대한 망언으로 정치적 발언을 했던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최악의 후보 낙선시켜야 될 후보들로 이제 시민들에게 좀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당선되신 분이 몇 분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권성동 그렇죠, 뭐 조은희 같은 자들이 당선됐죠. 나중에 여러분 요것은 나중에 한번 백세 싹 들어갈 걸 저는 기대를 하고요. 아버님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재의결을 해야 되니까 재의결해서 우리가 조사회가 만들어지면 가장 핵심적으로 조사해야 될 부분이 이제 시점으로는 참사 전 그다음 참사 당일 참사 후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전날 그리고 당일 신고가 막 급발치기 시작했잖아요. 김강호가 최고 책임자 중에 하나로 여러분 찍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사람이 서울의 모든 병력의 운영 책임자입니다. 경찰청장은 잘 모를 수 있죠. 100번 양보해서. 이 사람인데 전날 보고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화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50명만 정도, 50명도 아니죠. 그 이태원 해밀턴 호텔 꿀명 여러분 가보시면 양쪽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두 명씩만 딱 경광등 들고 좌측 통행하세요 하고 저희 순서대로 했어도 절대 사고 안 납니다. 그럼 저희 너무 많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인파 밀리는데 2010년도 촛불 집회도 사람 둥둥 떠다녔고요. 그 사람 많은 거 저희 너무 많이 봤고 경찰이나 공무원이 그 대처한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조치조차 안 했다는 것이 저는 이제 핵심으로 보거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위원장님 아버님한테 보내드렸는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최근에 자기도 인파 이렇게 많이 몰릴지 몰랐다라고 막 변명을 해요. 근데 서울시 공문도 공개가 됐거든요. 말도 안 됩니다. 최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정돼 이미 사전에. 그러니까 매년 개최되는 거예요. 더더 코로나 유니까 더더욱 밀리니까
그리고 일주일 전에 세계 음식문화축제 엄청난 인파 왔거든요. 똑같이 태어나서. 용산구 서울시 경찰, 서울경찰청이 이세 군데를 알았어요. 그, 아, 제가 네 여기 이야기를 꼭 또 왜 해야 되냐면, 서울시에, 서울시장님 방에 디지털 상황실이 있었어요. 박원순 시장, 저도 서울시장님 뵈러 여러 번 갔었을 때, 디지털 상황실이 모니터로 각 구청의 산하에 CCTV 달려있는 것들로 현장 상황 모니터가 됩니다. 근데 그걸 오세훈이 지금 없앴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근데 비슷하게라도 저는 있을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박 시장님이 했던 것 중에 일부는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으로만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데, 서울경찰청장에도 이 상황실이 있거든요. 그렇죠. 24시간 총괄하는. 근데 본청에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시스템으로 현장 상황을 모니터하는 상황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국 상황에 있어서의 서울 상황은 수도권은 대한민국 그 뭐 대통령실도 있고 네, 그렇죠. 정부청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그걸 모니터를 서울청하고 똑같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완비가 돼 있어요. 모니터 상황실이 있어요, 본청에도. 그래서 서울청장이 서울시 관련해서는 직접적 책임자이지만 이거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책임자는 경찰청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용산구청장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축제이기도 하거든요. 예. 용산구가 집행 책임자이지만 예. 그래서 서울시가 이 행정 책임에 있어서는 서울시장의 책임이 절대 자유로울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 근데 경찰청장은 그때 충북에 놀러 갔고요. 네. 지금도 행적을 공개 안 하고 있고 오세훈 외국인 일부러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한 거로 저는 저희는 김강호 네. 청장이 최고 이 3사의 최고의 책임자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지 네. 않거든요. 연결 코리일 것이라고 그쵸. 생각을 연, 합니다. 연결 실무자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실무자. 그렇게 의심갈 만한 행위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김강호를 왜 한 1년 동안 방탄을 하고 있었을까? 정부에서 네. 기소를 시키지 않고 불구속도 아니고 기소도 아니고 계속 방탄하고 1년을 끌고 갔는데 대검에서 구속영장 청구라고 했는데 짓밟았다는 보도도 예.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서부검찰 수사팀이 기소 의견을 냈거든요. 예. 기소를 해야 된다고 대검에 했는데 대검에서 뭐 특별한 사안과 이유도 없이 그걸 그냥 뭉개고 1년을 끌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난처해지니 수사심의를 열어가지고 마치 이제 외부 인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김강호 청장의 입에서 더 높은 쪽에 책임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 이유가 저는 이 태운 참사의 정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 어떤 수사에 대한 그런 자기들이 어떤 본인 스스로의 어떤 뭐라 그럴까 과도한 오신행위라 그럴까 네. 그런 거를 위해서 마약 수사에 굉장히 마약 수사라는 게 원래 하기가 쉽고 성과를 내면 성진도 되고 엄청나게 네. 많이 벌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네.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었던 그거보다는 10월달 한 달 내내 정부에서 마약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고 예.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근데 이 지금 사람들이 뭐 그렇게 인파가 많이 몰릴 줄 몰랐다 어떻다 어떻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그 할로윈데이 축제 때 그때 마스크 해제를 했어요. 예. 마스크를 해제를 하면 더 많은 인파가 몰린다는 걸 당연히 예상을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들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죠. 거짓말. 몰랐다. 무능했다. 몰랐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빨리 이런 조사를 해서 그걸 찾아내야 되겠지만 그 포인트는 마약 수사에 과다한 마약 수사에 어떤 그 포인트를 두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복 그 정복 입은 경찰관들을 보내지 않았다. 예.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약 수사의 포커싱이 지금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거로 성과를 내려고 그랬고 그거로 어쨌든 경찰들은 진급하려고 한 거고 그 당시에 지지율이 굉장히 바닥이었어요. 예. 윤 정부가 뭐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으니 이든 날리면 사태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 그래서 전에. 뭔가 이걸로 계기로 해서 예. 뭔가 이렇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했는데 아니 계속 이 10월달 계속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마약이 굉장히 지금 국내에 심각하고 또 청소년들한테 무분별하게 퍼져서
너무나 대한민국이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했었어요. 예. 근데 이재원 참사가 딱 터지고 나는데 그렇게 심각한 마약이 왜 쑥 들어가 버리고 전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심각하면 이 참사와 관계없이 계속 이야기를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쑥 들어가봤어요, 참사건. 그러다가 이제 연편하고. 작년에 또 다시 한번 일주기를 앞두고 10월 달에 또 이거를 이슈로. 시간이 이제 좀 지나고 난 뒤에 예. 다시 이걸 끄집어내어서 물타기를 하려고 한 거죠. 다시 예. 이게 마약이 심각하다라는 걸 또 끄집어내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 되었어요. 계속해서 방향으로 그렇게 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조해지고 급해지니까 자꾸 방향을 다른 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된 건데 저는 이게 밝혀지면 본인들의 이제 정권도 굉장히 위태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말리고 그 못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 맞습니다. 뭐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이태원 참사 시민 대책이 공식 입장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이체 양명주 시민연대 만들고 이태원 참사는 뭐 촛불 집회에서도 어디서 너무 피눈물과 함께 했는데 저희들이 제기했던 주장 중에 하나거든요. 이 오세훈도, 박형도, 김강호도, 그다음에 윤희근 청장도 인파가 대거 몰릴 거라는 보고를 다 받았다. 심지어 일주일 전에 세계 음식문화 축제 엄청 인파가 밀는 것도 알았다. 그때 공무원 투입해갖고 사과 하나도 안 났거든요. 전례까지 있어요. 근데 그날은 방치했느냐?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저희들도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병력이 용산 관저 때문에 상당히 빠지는 거 맞고 집회 때문에 빠지는 거 맞는데 또 유병력도 엄청 있었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대한민국 공무원이랑 경찰 여러분 합쳐 수십만입니다 서울에만. 가동 인력이 뭐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면요. 마약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이 거기에 가 있으면 숨어들잖아요. 이제 이런 지적을 제가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복 입은 사람을 뺀 거죠. 제복 네. 그래서 마약 그 수사는 50명 사보를 입고 있었고 그다음에 문자까지 보냈죠. 이건 팩트잖아요. 여러분 10시 반에 단속한다. 기자 와서 기자들 촬영해라 그랬잖아요. 이태원 파출소에서 기자들이 다 대기하고 있었고. 네, 대기하고 있었고 이건 팩트입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앞에서 지금 막 사람이 막 곧 죽어가거나 죽어가고 있는데 냅둬. 신경 안 써.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윤석열 한동훈 지금 마약사업을 여기서 오늘 잡기로 오네. 그걸로 지지를 올려야 돼. 폼 내야 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저는 정말 이렇게 주장해왔어요, 아버님. 근데 차마 제가 이런 주장을 저희들도 세게 안 한 건 혹시 또 유가족분들이 음모론을 주장하는 분들을 비춰질까봐 조심했던 거죠. 그런데 한 1년만 지나보니까 이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아버님. 저희도 처음에 이제 이런 의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많이 말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확실한 음모론에 이제 그렇죠, 뭐.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참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계셨는데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의혹을 너무 터칠 수가 없고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뭐 이임재 재판 과정에서도 그 용산소 형사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었는데 그 이태원 파출소에서 자기들이 마약 수사팀도 아니에요. 마약 수사팀도 아닌데 그 이태원 파출소 뭐 그 2층에서 모여서 마약 관련 회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 재판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네. 밝혀진 증언인데 비교적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네요. 네. 네. 처음에는 안 밝혀졌는데 네. 네. 그래서 모든 게 마약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거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반기를 했다. 전혀 뭐 이명사고는 안 날 거야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기를 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 분명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핵심 포인트로 밝혀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저는 약간 그때 그 사고 났을 당시에는 이제 다른 기관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너무 궁금해서 그 상황 1부, 2부, 3부를 쭉 저장을 해놨거든요. 근데 딱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관련된 2부, 3부를 그 다산 콜센터, 120 콜센터로 시민들이 또 신고를 하거든요. 네. 112, 119, 120까지 네. 120까지 또 신고가 계속 있었는데 120 신고 내역을 나중에는 빼요. 통째로. 초기 보고는 한 3부까지는 들어있었는데 그걸 통째로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니까 120의 그 신고 내역들이 이태원에 관련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지금 사고 직전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서울시 관련해서는 상황 보고에서도 고의적으로 뺐던 내용들을 현장에 그 제가 그 이후에 좀 파악해 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태원 참사는 다른 사건과는 정말 좀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 어떤 사건과는 달리. 그래서 풀리지 않는 의문, 의문들이 의도적 방치, 의도적인 이 사건, 어떤 특정 사건을 하기 위해 함정 수사처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로 인해 이 사안들이 조기에 빨리 좀 대처가 되지 않은 거 아닌가. 용산 관저에 대한 이전의 문제도 크게 있었고요. 그렇죠. 그것도 배경이. 예. 어떤 저희가 마약 관련해서 예.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게 음모론으로 비출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만약에 음모론으로 억울하다. 이거는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 음모론이라고 이야기 생각한다면 빨리 턱조위를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밝히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본인들이 당 정당하다면 그걸 왜 안 밝히고 있는지 나는 참 이해가 안 돼. 예전에 저희가 이게 특별법 하지 않고 턱조위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정부에다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제대로 제소를 좀 해달라. 유가족들이 이 참사가 왜 발생됐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하니 좀 밝혀달라. 정부에서 나서, 원래 그게 정상 아닌가요? 정부에서 조사를 꾸려서 이런 참사의 원인과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유가족들한테 밝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유로 이렇게 맞습니다. 됐고, 뭐 시스템이 잘못되었고, 네. 뭐 어떻게 됐고, 이렇게, 이런 걸 다 밝혀줘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걸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이제 안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특조위를 꾸려서 조사를 하자는 것도 반대를 하고. 그렇다면 대체 뭐가 문제일까?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하고 있을까라고 예. 저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희근보다 김강호가 경찰청 내 실세였다는 이제 분석도 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서울청 내의 사건이니까 윤석열이나 한동훈 또는 윤석열 한동훈과의 직라인이 김광호한테 야 오늘 꼭 거기서 마약 실적 내야 돼. 그래갖고 대통령 한동훈과 대통령에 좀 촉촉하게 해드리고 지지도 올리고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전날 이미 인파가 되고 몰릴 거라는 보고도 받고 당일도 받고 병력 투입할 거라는 요청 받았는데도 지시를 안 내린 김광호 입장에서는 지시를 내릴 수가 없죠. 제복 입은 경찰들이 투입되면 당장 만약 혹시라도 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있었던 사람들도 다 숨어들어갈 때 그러면 실적이 없는데 나를 경찰청장까지 시켜줬네. 서울청장 내가 향후 경찰청장 돼야 될 사람인데 행안부 장관도 노리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전혀 그런 음모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번에 금융수사팀이 김광호에 대해서 구속기소 의견을 냈는데 그것을 대검과 법무부에서 짓밟았다. 이 보도가 제 주장이 아니라 KBS 9시 뉴스에 특종 보도가 나옵니다. 수사팀이 김강호 구속기소해야 된다. 영장도 청구했는데 그걸 기각시켜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묵살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님 말씀처럼 거의 1년 가까이 기소도 안 하고 시간을 끈 겁니다. 근데 최근에 어쩔 수 없이 국민 여론이 악화되니까 기소만 불구속 기소만 돼 있는 상태죠. 참 저기 이성균 관련해서도 최근 뉴스가 경찰발 그 사건으로 경기 쪽에 신문에 단독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경찰에서 거꾸로 지금 검찰을 압수수색했어요. 최초 시작이 검찰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태원 일주기 10월 29일인데 그쯤을 해서 이성균에 대해 보도가 마구마구 쏟아졌잖아요. 결국은 그렇게까지 또 고인으로 만들었던 건데 이 정부는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 안전, 치안 이런 기본의 질서에 대한 것들을 우선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윤석열이 꽂힌 마약권으로 마약 이슈를 전면화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마약을 쉽게 오히려 이게 반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라고 수사를 자기들이 잘 하면 돼요. 사건을 잘 그리고 공급책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소비자보다 공급책들을 잘 잡아내고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포커싱이 전 국민에게 이거를 아이들에게까지 뭐 하고 있는 이 공급체가 잘 잡으면 되는 문제를 오히려 여론화 이슈화하면서 이거를 좀 한 건 한 이런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저는 그런 본질이 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정말 마약이 심각해서 그 마약을 정말 단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심각한 마약에 대한 수사를 해서 이 대한민국의 어떤 마약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일까? 그게 근본적인 바탕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뭐 지지율을 예. 올리거나 뭐 여러 가지 성과를 얻어서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게 매몰돼 있다면 다른 거는 전혀 생각이 맞습니다 아버님. 아니 세상에 그 이태원 그 축제에서 그 모르겠습니다. 뭐 음성 쪽으로 마약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 두세 명 있을 우리는 알 수 없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뭐 얼마나 실적을 내겠습니까. 근데 이태원 축제 자체를 브론시하는 사람들 뭐 천공 같은 어떤 시각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분명히 몇 명은 뭐 울퉁이라도 벗고 국민들 보기에 자극적으로 마약 사범이 한두 명 나올 수 있다. 딱 그거 봐라. 아, 이 이상한 축제에서 봐라 이 막 울퉁 벗고 이 날뛴 애들이 있다. 그걸로 마약이 이렇게 심각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하는 드라이브가 맞다. 그러니까 니들은 좀 비판하지 말고 마약으로 지금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고 젊은이들 지금 무슨 서양 귀신과 마약에 취했는데 이렇게 저는 분이 몰아가려고 했다고 봐요. 진짜로 처음에 이 국정을 국민들과 함께 민생을 잘 살피고 한반도 평화를 국민 안전을 깨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이벤트를 하겠던 자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약과 할로윈데이의 그 프레임은 굉장히 유유적절하게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가장 심각하게 마약에 대한 청소년들한테 마약이 급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이제 이렇게 이태원이나 젊은 층들이 가장 많이 가는 이쪽을 이제 딱 복싱을 해서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막 희생당하고 난 뒤에도 길에, 길거리에 그냥 눕혀놓고. 예. 눕혀놓고 하의는 다 벗겨놓고 옷도 벗겨놓고 그렇게 사실 그게 저는 제일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보통은 사망자들의 시신을 그렇게 관리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처인촌으로 덮어놓는다든지 하다 못해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노출시켜놓고 있어요. 예. 아, 그리고 모두 노출을 시켜놓고 그 당시에 그 경찰 한 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 이제 시신들이 있는데 예. 근데 통제를 안 해요. 사진을 찍고 막 해도 사실 찍으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해서 많은 사진들이 많이 노출되었어요. 그렇게 길에서 이렇게 시신들이 눕혀 있는 사진들이. 그럼 저는 그게 좀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통 보면 사진을 못 찍게 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네, 네. 오히려 사진을 찍게 해서 그걸 막 노출. 그리고 누워 있는 아이들이 마치 정말 마약에 취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누워 있는 애들이. 그래서 우리 그 분향소에 어떤 한 분이 오셨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이태원에 산대요. 사는데 그날 당시에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이태원에 그렇게 막 아이들 막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보고 경찰한테 물었대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무슨 일로 막 이렇게 돼 있냐? 그랬더니 경찰관이 그 지하 클럽에서 화재가 나서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아 그러냐 이러고 집을 갔대요. 갔다가 TV를 대니 상황이 그게 아닌 거예요. 막 엉망진창이 되고 그래가지고 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와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왜 경찰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을까?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을까? 자기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어문투성인 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맞습니다. 그 송원 기억났네요. 송원석 의원이 압사가 아니라 마치 마약이 사고 있는 것처럼 몰아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오늘 아버님 모시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요. 8시부터 저희 방송도 있고 아버님 뭐 저 같이 함께 오신 유가족들 일정도 있으셔서요. 한 번 더 제가 또 아버님 제가 모시는 거나 있으면 내년 5월 2일 전후에서 입법 촉구하면서요. 그리고 여러분 틈만 나면 토요일 촛불집에 가신 것도 좋은데 끝나고 나거나 좀 일찍 가서 우리 이태원 분향소 시청 분향소 오세훈 시장이 틈만 나면 지금 공격하고 또 없애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향도 하고 또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추모의 마음으로 함께만 있어줘도 그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기에도 외롭지 않아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유가족성도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일 열려 있잖아요. 주중에 쉽지 않다면 주말이라도 꼭 가주시고요. 뭐 팔세전자님하고 아버님 일단 오늘은 이제 이쯤에서 제가 오늘 사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매물 이렇게 많이 났어요. 그 뭐냐면 그 우리 유가족 협의회 상황은 어떤지 그 다음에 외국인 유가족분들하고도 혹시 연락이 너무 궁금해 많은데 그건 제가 다
꼭 한번 다시 모시게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마무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뭐 1월 달에 처음으로 그 시청에서 용산까지 행진할 때 이제 조용히 맨 뒤에 서서 네. 행진도 하고 또 토요일마다 조용히 또 가서 이렇게 추모를 하고 오는 있는데 이제 이번 우리 국민들이 잊지 말고 계속 끝까지 함께 손을 붙들고 또 응원하고 또 진상 규명을 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이건 여야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내 가족들과 이웃들 우리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해외에 오셨던 분들까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봤던 사안이거든요. 우리 아이한테 해외에 있는 친구까지 괜찮냐라고 문의 전화가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국가적으로도 이 참사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 국민들의 미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그리고 이후로의 안전사회로 갈 수 있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참사에 대해 함께 꼭 5월 2일 제부위, 특별법이 제부위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주시고 민주당에서도 22대 국회가 아닙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거를 통과되도록 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다시 또 기회되면은 모시기를 좀 기원해 봅니다.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또 저희 이야기를 또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이 프로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희가 힘없는 이렇게 소시민이 힘이 있는 정부와 같이 정부에 대항해서 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이 저희가 싸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싸울 수 있게끔 그렇게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휴, 아버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감추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전국의 모든 시민단체들이 또 뜨시는 분들이 좀 더 연대에서 더 세게 싸웠다면 우리 유가족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을 텐데 그 저희들이 또 막 여러 현을 다 보니까 제대로 못 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참 죄송하고요. 그러나 저도 다짐하게 됩니다. 다른 이슈들 너무 중요하죠. 이차혁명주, 오특고전, 물경민심 저도 맨날 외치는데 우리 여러분 다 떠나고 이태원 참사, 차량사건 이 두 개는 올인 또 한번 올인해 봅시다. 예, 여러분 오늘 방송 좀 다른 때보다 달리 널리 좀 더 올려주십시오. 뭐 초등학교 동창방에도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좀 아버님의 이 진솔한 담백한 이야기가 많은 분들이 좀 전달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8시 분부터는 또 박예슬 TV, 전수민 TV 오늘 저기 여야 영수회담에 대한 또 긴급 방송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방송이죠. 많이들 봐주십시오. 잠시만 쉬었다가 8시 분 봐주십시오. 저희는 그 방송 준비되어야 돼서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님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일단 여러분 안녕. 아버님 다시 모실게요.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